안녕하세요. 최혜정입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팁은요. 드라이브샷 하실 때 체중이동인데요.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거리를 많이 내시고자 체중이동을 잘못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. 제가 올바른 체중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제가 잘못된 예를 설명드릴게요.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체중이동을 하실 때 이렇게 뒤로 빠지시거나 앞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렇게 하면 스윗스팟에 맞을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체중을 실을 수 없기 때문에 드라이브샷 거리가 줄게 됩니다. 제가 올바른 방법, 연습 방법은요. 이렇게 백 있잖아요. 백을 이렇게 왼발 위치에 세워둡니다. 그리고 연습하실 때 백스윙, 다운스윙 할 때 왼쪽 힙이 이렇게 백에 대이듯이 체중을 하고요. 오른발은 항상 이렇게 이제 옆 안쪽 발이 이렇게 땅에 붙어 있게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. 백스윙 가셔서 이렇게 체중이 여기 백에 왼쪽 히프가 닿는다고 생각하시면 다운스윙은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. 그거를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하셔서 연습 스윙을 다운스윙을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샷을 하시는 겁니다. 이렇게 어드레스 하셨어요. 아까 옆에 백 놓고 연습하신 것처럼 체중 이동을 몸으로 느끼세요. 이렇게 자, 그럼 제가 백을 놓고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까 연습하신 대로 몇 번 느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네, 잘 됐나요?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 올바른 체중 이동 연습법이 되는 겁니다.